내 인생에서 가장 어떤 시기에 많이 성장했는가. 패시브한 역경은 뭐예요? 고난, 힘든, 난관 이런 거고, 액티브한 역경이 뭐예요? 도전인 거예요.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누구에게나 언제든지 정신만 바짝 차리면은 기회는 무조건 있다라고 저는 확신을 갖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별표 진짜 10개에도 모자라요. 아무 생각 없이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 인생 망하겠죠. 근데 그런 경우가 너무 비일비재하다는 게 문제죠. 정말로 정신 바짝 차려서 살아야 되는데 생각보다 아무 생각 없이 죽은 물고기처럼 이렇게 이리 휩쓸리고 저리 휩쓸리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인생에 답이 없어요.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유연함의 힘을 마스터해야 됩니다. 경험에서 성장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자아 실현도 할 수 있고 여러분이 돈을 더 벌고 싶으셔도 더 많이 벌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경험에서 성장해요. 경험에서 성장하려면 뭐가 필요하다? 유연함의 힘이 필요하다. 내가 최고 경영자 과정 학생을 대상으로 곧자라는 훈련이 있다. 삶의 궤적을 훑어보는 훈련인데 이 과정에서 그들 중 상당수는 눈이 번쩍 뜨이는 경험을 한다. 어떤 경험? 그냥 삶을 다시 바라보는 어떤 계기를 얻는다는 거예요. 나는 그들에게 각자의 일과 삶에서 좋았던 때와 나빴던 때를 간략히 적어보려고 한다. 그런 다음 소규모로 조로 나누어 자신의 목록을 발표하게 하고 어떤 감정을 느꼈고 어떤 가치를 도출해냈으며 어떤 교훈을 얻었는지 솔직하게 털어놓게 한다. 누구한테? 최고 경영자들한테, 씨레벨들한테. 수잔 애시포드 교수님은 뭐예요? 학생들이 최고 경영자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데이터가 남다르죠. 이 훈련 결과는 매번 똑같다. 각 조직에서 한자리하는 그들은 모두 잘나갈 때가 아닌 바닥으로 추락했을 때 가장 핵심이 되는 교훈을 얻었다는 점을 깨달았다. 내 인생에서 가장 어떤 시기에 많이 성장했는가? 상위 20%와 나머지 80%의 차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는 참으로 역설적이다. 우리 인생의 대부분을 암울한 순간을 피하는 데 쏟고 있으니 말이다. 진실을 하나 덧붙이면 역경에 처한 당신에는 그 교훈을 눈치채지 못한다. 그러다 역경을 이겨내거나 후에 다시 떠올렸을 때 비로소 그에서 얻은 교훈을 깨닫는다. 이게 되게 여러분 멋있는 말인데 다 역경을 겪어요. 근데 그거를 그냥 넘기는 데 만족하는 사람, 심지어 떠올리고 싶어 하지도 않는 사람이 80%가 넘을 거예요. 근데 CEO들은 어땠대요? 역경에서 가장 많이 성장했대요. 별표 진짜 10개에도 모자라요. 힘든 일을 가만히 앉았다가 당할 필요가 없어요. 뭐 이왕이면 그런 거 안 겪는 게 최고겠죠? 근데 그러면 역경에서 가장 많이 성장한대요. 그럼 나는 힘든 일이 없는데 어떻게? 그걸 여러분 만들어내는 걸 도전이라 그러는 거예요. 패시브한 역경은 뭐예요? 고난, 힘든, 난관 이런 거고, 액티브한 역경이 뭐예요? 도전인 거예요. 여러분 뭐예요? 사람들은 어려운 거는 그냥 지레 겁을 먹는다는 거예요. 못한다고 생각하니까 도전을 덜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어려운 거는 도전을 덜하게 되고 뭐예요? 쉬운 거는 과신을 해요. 그래서 이걸 반대로 하면 어떻죠? 쉬운 일에 대해서는 과신하지 않고 어려운 일은 이거 할만한데 도전하는 것 자체가 이득인 거예요. 내가 먼저 주도적으로 목표를 높게 잡고 적극적으로 나아가면 뭐다? 그게 역경이 될 거고 우리는 그걸 넘어서고 복귀했을 때 가장 많이 성장했을 것을 깨닫는다는 걸 이 챕터에서 우리가 배울 수가 있는 거죠. 삶의 궤적을 한번 이렇게 반추해보래요. 그러면은 뭐예요? 각 조직에서 한자리하는 그들이 모두 잘나갈 때가 아닌 바닥으로 추락했을 때 가장 핵심되는 교훈을 얻었다는 점을 깨닫는데요. 반추를 해봐요. 일단은 내가 발전한 순간을 발견한 분들이 나올 거예요. 그 대단한 거예요. 더 큰 결과를 알려드릴까요? 돌이켜보면 내가 인생에서 발전한 게 언제지? 그걸 못 찾는 분들이 나올 거예요. 그럼 그분들은 이제 엄청난 인생에서 정답을 찾으신 거예요. 내가 인생에서 뭔가 만족스럽지 못했고 불평불만이 많았고 답답했는데 그 이유는 내가 발전한 적이 없구나. 그거를 깨닫는 순간, 메타인지가 갑자기 알을 깨고 나오는 순간, 이건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여러분들 회사를 다니고 있잖아요. 지금 엄청 심각한 상황 속에서 회사를 다니고 계시는 거예요. 실행력 플러스 유연함의 힘, 아니면 실행력 플러스 교양 능력, 실행력 플러스 논리적 능력,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우리 중에 그런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리더가 되지 않으면 우리는 평생 대통령 탓만 하고 뭐 대표이사 탓만 하고 리더 탓만 하다 끝날 거예요. 내가 바뀌지 않는데, 내가 바로 쓰지 않는데 어떻게 세상이 바로 서요? 그거는 진짜 나쁜 마음이에요. 도둑놈 심보예요.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누구에게나 언제든지 정신만 바짝 차리면은 기회는 무조건 있다라고 저는 확신을 갖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일 잘하는 사람이, 결과를 낸 사람이 결국 상위권으로 갔을 때 리더십이라는 게 없고
소프트 스킬이라는 게 없기 때문에 조직 문화가 안 생겨요. 리더십 개발은 여전히 전 세계 조직이 인적 관리와 관련해서 직면하는 가장 큰 문제다. 또 다른 세계적인 컨설팅 업체인 딜로이트가 실시한 설문조사를 보면 응답자의 86%는 리더십 개발을 긴급하거나 중요한 사항이라 말했다. 조직의 리더들은 모든 위치에서 리더 육성이 매우 중요하다고 한 목소리를 말하지만 그 일을 잘한다고 자평한 리더는 13%, 우리나라는 1.3%, 1.3%. 야, 여러분, 대한민국 이 호봉이라는 정말로 막강한 문화가 있어요. 뭐 어느 나라나 뭐 이걸 쓰는 나라가 많은데 대한민국처럼 호봉이 자리를 꽉 잡고 있는 나라가 없어요. 뭐예요? 지구가 태양을 한 바퀴 돈 게 내 깡패력을 키워주는 거예요. 굉장히 비합리적이고 조직의 효율도 죽이고 호봉의 꼭다리에 있는 사람만 행복한 문화죠. 이런 문화 때문에 여러분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대한민국은 리더십이 멸종됐습니다. 일 잘하는 사람이 리더가 됐을 때 조직이 망가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게 뭔지 하면은 소프트 스킬이 없어서 그래요. 그 사람들은 유연함이 없어서 일만 잘해서 하드 스킬만 있기 때문에 결국 리더라는 거는 소프트 스킬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런 게 없는 사람들이 리더가 됐기 때문에 조직이 무너지는 거. 지금 대한민국에 가장 필요한 것은 뭐다? 1번도 리더십, 2번도 리더십, 3번도 리더십이라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에서 최고는 뭐냐면은 인생에서 로또보다 더 높은 게 뭐냐면 덕업일치예요. 내가 하는 일을 정말로 사랑하는 거죠. 내가 책임을 지고 내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떤 거기에서 내 소명의식을 더 강하게 느낄 수가 있고 주인의식을 더 강하게 느낄 수가 있거든요. 그 다음에 리더의 권한이 주어지면은 내 역량이 퍼져나가는 게 눈에 더 가시적으로 보이기 때문에 거기서 갑자기 잠자고 있던 자아실현의 계기가 출현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직장에서 우리가 쓰는 시간이 제일 많은데 직장을 다닌다는 게 행복하다는 감정을 좀 심어주고 싶어요. 근데 직장이 그래도 능력이 안 되는 사람이 80%입니다. 유연함의 힘을 탑재하고 강한 깡따구만 있으시면은 끈기의 힘 아니면 쌍기욕의 힘만 있으면은 저는 대한민국 기회가 무궁무진하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돈이 많고 인프라가 있고 모든 게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최악의 소프트웨어를 갖고도 이만큼 올렸기 때문에 소프트웨어만 바꾸면 되는 거거든요. 저는 이 유연함의 힘을 바탕으로 그걸 여러분들이랑 한번 해내보고 싶은 거예요.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유연함의 힘은 정말로 NBA 한 과목 씹어먹는다는 마음으로, 정복한다는 마음으로 저랑 여러분이랑 함께 하는 겁니다. 이번 기회에 유연함의 힘을 진짜로 마스터하셨으면 좋겠어요.